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큰아이들 항상 근사하게 차려놨죠? 오늘은 좀 큰아이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토끼네 화분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 날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너무 거한 거 올라와서 좀 송구스럽긴 하나. 자, 요거. 파란 거 하나 나갔고요. 자, 요거는 하나 이렇게 또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죠. 10만원짜리. 이 아이는 한지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또 사이즈를 보실게요. 사이즈 이 아이는 19 나옵니다. 19. 높이는 30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가 비어 있는 거죠. 여기 이만큼 비어 있는 겁니다. 아우. 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심는 공간, 여기 사이즈는 충분히 애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요. 그렇지만 너무 깊으면 또흙 채우면 또 무겁고 하니까 이렇게 공방에서 애들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 아이는 10만 원이고요. 자, 옆에 아이 보시겠습니다. 옆에 아이는 약간 직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자, 10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여기는 10 나옵니다. 자, 높이는 15 나오네요. 이렇게 15 나옵니다. 이 아이는 5만 원. 이 아이는 이렇게 5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딱한 점씩 밖에, 한 접시만 있습니다. 요 아이도 있을 때 가져가시면 좋겠죠. 좌측 거는 하나, 저번에 파란 거 있는 거는 그거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 있으니까 얼른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도엔도 원형 제품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겉에서 그 지름이 20 나옵니다. 20 나오면 꽤큰 거죠. 자, 높이는 17 나옵니다. 이렇게. 다리는 굽으로 되어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벌집 모양 있고,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있으니까 좋은 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서 참 예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아이는 개당 3만원짜리죠? 3만원짜리입니다. 대품 창심으면 겁나 멋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이술 심는 그런 화분인데요. 이 사이즈가 요 밑에 제일 큰 사이즈가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이소를 작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기 큰 사이즈에. 근데 흙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사석이에요. 사석. 사석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여기서 한 풀러서 한번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밖에 있어서 애들이 상태가 요 모양인데, 갈 때는 제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36 나옵니다. 36. 36 나오면 바이솔 심기 상당히 좋아요. 흙도 깊이감이 딱 좋아서 너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자, 높이는 11 나오죠? 너무 깊으면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너무 얕으면 애들이 뿌리를 못 내려요. 잘 아시죠?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딱 쓰기 좋은, 굉장히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 작년에 꽤 많이 팔았는데 지금 요거 한 세트 남은 거, 요거 지금 딸랑 한 세트 남았어요. 색상은 심어 놓으면 요 색상 안 보여요. 묻혀버립니다. 저는 요 색상이 가운데 거 손님들 빼가고 하나 남았길래 제가 이렇게 작년에 심었거든요. 요것도 하나 있고. 자, 요거 한 세트 있습니다. 한 세트에 저 6만 원이에요. 네 개에. 네 개에 6만 원이면 정말 괜찮죠.
사이즈도 딱 좋고요. 깊이감 딱 좋아요. 깊이감 너무 좋아요. 흙 많이 안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이시는 분들 그냥 밖에 겨울에 월동하게 놔두세요. 이 아이 지금 월동하고 이렇게 깨어난 거거든요. 자, 이제 올해 번지면 하나 꽉 차겠죠. 자,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딱 한 세트 있습니다. 6만원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여기 토다원이죠. 토다원 토오븐 너무 이름 헷갈립니다. 자, 위에는 프릴로 되어 있고요. 자, 지름은 겉에서 겉은 17.5 나옵니다. 높이는 13 나오죠. 자, 이 아이도 창식기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입구가 상당하죠.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가격은 24,000원짜리입니다 딱 두 개 있습니다. 필요하신 언니분 언능 들어오세요.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 어디 건가 다 아시죠? 색깔만 봐도 모양만 다 봐도 다 아셔. 그쵸? 이 값은 자, 이렇게 겉에서 거14 나옵니다. 높이는 18 나옵니다. 이 아이가 원래 이렇게 싼 화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거를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필요하신 언니분 빨리 들어오십시오. 요게 가격이 24,000원짜리 2만원에 드릴게요. 두 개에 4만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언니분 얻는 곳이십시오. 딱 4개 있습니다. 자, 개당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도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 돌담이죠. 돌담에다가 요거를 먼저 표현을 하신 건데 한번 사이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10 나오죠. 자, 10 나옵니다. 높이는 왼쪽 게 살짝 커요. 살짝 커서 20 나오죠. 자, 여기는 19 나옵니다. 요 아이들이 하나에 3만원씩이었잖아요. 근데 3만원,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하시는 분들께 분에 한해서 5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하시는 분, 언냐분 5만 5천원 드릴게요. 5천원 DC해 드립니다. 요거 딱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굉장히 멋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디 거 같아요? 자, 이제 색상만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자, 요거 토어분이죠. 토어분. 자, 이렇게 해서 첫 골천원이 25 나옵니다. 25 굉장히 넓죠, 여기가. 자, 높이는 여기 턱까지는, 여기까지는 13이 나오고요. 위에까지는, 여기까지는 1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13, 여기까지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얼마냐? 4만원입니다. 4만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는 다 좋아요. 합식해도 좋고, 근사한 그 철화나, 근사한 창심어도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바위솔 심으면 너무 아깝고 바위솔 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화분이. 자, 그렇습니다. 요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필요하신 언니분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앤틱분이죠. 요번 아이 앤틱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겉에서 거 12.5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오죠? 꽃이 이렇게 예쁘죠? 장미꽃. 주황 장미. 자, 요거는, 색깔이 고소한 장미.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5개 하시면 9만원이고요. 3개 하시면 54,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니까 3개를 한번 묶어봤어요. 3개에 54,000원 드릴게요. 자, 개당 18,000원 친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하월시아 심기 딱 좋은 그 화분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겉에서 겉은 11.5 나옵니다. 높이는 14 나옵니다. 하월시아 심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이죠. 아주 튼튼합니다. 정말이지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색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색상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남아 있으니까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격은 개당 14,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예원분 귀요미죠. 귀요미 이렇게 적은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콩분은 아니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5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색상은 현재 이렇게 컬러 있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분홍색이나 빛이 색깔 요거 빠지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른 필요하신 분들 얼른 가져가십시오. 개당 8,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담쟁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담쟁이 분. 요 아이 굉장히 멋지죠? 요거 굉장히 멋진데, 요거를 안 가져가시네. 정말 멋지신데. 멋지신다. 아유, 또 담쟁이한테도 존칭까지 쓰네. 자, 요렇게.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11.5 나옵니다. 자, 높이는 16 나오네요. 이 아이 깔끔하면서 굉장히 멋집니다. 이 아이 11만원이죠? 자, 요거. 요것도 담쟁이에요. 이것도. 저, 이것도 담쟁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사이즈 6 나오죠? 자, 높이는 19 나옵니다. 여기에다가는 물론 다육이는 아니지만 고려 담쟁이 있잖아요.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 고려 담쟁이 아실 거예요. 고려 담쟁이 늘어지게 심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냐? 이 아이도 비싸네요. 6만원. 이 아이도 6만원입니다. 자, 있을 때 각자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시죠? 다 단품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 만원짜리인데 굉장히 좋은 그 화분이죠. 이게 어디 거더라? 이름이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 요 블루 색깔이 심어놓은 아이들이 굉장히 고급진 거 아시죠? 자, 겉에 속옷은 12.5 나옵니다. 높이는 10이에요. 요 아이 개당 만원. 만원짜리입니다. 자, 요것도 색상. 요렇게 컬러는 요렇게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 이것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언니분들 빨리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창심어도 굉장히 예뻐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예은분 원형 턱 없는 아이. 복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원형이죠. 자, 사이즈는 자, 내경이 9 나옵니다. 높이도 9 나옵니다. 자, 요거는 개당 15,000원짜리죠. 15,000원짜리 이렇습니다. 색상은 현재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있습니다.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컬러 있으니까 있을 때 예언분은 있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없어요. 정말이지 없어. 자, 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양잎은 2만원짜리예요. 양잎은 2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살짝 높은 거는 입구가 적을 것이고 좀 낮은 거는 입구가 클 것입니다. 자, 10 나오죠? 높이는. 자,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 13 나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낮은 아이는 입구가 12 나오죠? 근데 높이는 자, 이렇게 보시면 11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요 같은 가격대는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비슷비슷해서 오늘 2만원짜리가 이제 11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 한 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와 얼굴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 요거 진사 8번 겁나 이쁘다, 그쵸?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세트로 구성했어요. 자, 8번하고 9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지금 2만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와서 10번하고 11번 10번하고 11번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여기는 밑에 다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무늬만, 꽃만 보시면 되겠어요. 번호하고. 자, 12번하고 13번. 그쵸? 자, 이렇게 놓고. 12하고 13. 예쁘죠? 분홍꽃 하나. 자, 이렇게 있습니다. 14번. 14번은 은은한 그 보라꽃입니다. 이렇게 있고. 15번. 15번도 진사인데, 연보라 빛이 나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16번. 너무 예쁘죠? 16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셔서, 자, 17번하고 18번은 세트 가야 되겠죠? 자, 17, 18번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잎은 11, 2만원짜리 나왔습니다. 이제 2만원짜리는 없어요.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싹 박스에 있는 거 풀러서 하긴 했는데,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안 띄었어요. 자, 이렇게 11 있습니다. 스티커 번호, 큰 번호 적어주시고,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그거로 하겠습니다. 양이분은 똑같은 게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죄다 달라요. 자, 이 아이는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